1번이죠? 관음제일이니까 108배도 하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단일민족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늘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잘안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지역적으로 이렇게 반도 국가이지만, 해양 세력으로도 이렇게 남방 쪽으로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도 우리나라를 배 타고 옛날부터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우랄 알타이 몽골계만 있는 게 아니라 남방계, 그러니까 아세안 국가 쪽 있잖아요. 인도 차이나 반도 이쪽의 민족들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연결이 돼서 많은 사람 중에 이렇게 남방 사람들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어 몽골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고인돌 문화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고인돌은 이 아시안 국가 쪽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문화지, 북방 민족은 아니에요. 또 신화도 보면 아래 관계된 이런 것들이 이제 남방 문화 쪽이고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단군 신화냐 이런 것도 신화는 몽골 쪽에 이제 북방 민족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실은 전혀 다른은 아니지만 많이 다른 저 북방에 초원지대에 있던 그런 민족들과 남방에 밀림지대에 있던 이런 민족이 서로 만나서 대한민국인이 됐다고 보면 괜찮아요. 이 민족은 계속 끊임없이 이제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 인종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좀 배타적인 게 있어요. 처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북방하고 남방하고 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서로는 서로 하나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 백정이 있잖아요, 백정. 백정이 뭔지는 다 알죠. 소 잡고 돼지 잡던 이런 그 분들이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백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옛날에 이 고려시대 뭐그 이전부터도 백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는 백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른 걸로 불렀는데요. 그 어떤 사람들이 주로 백정을 했냐면 거란족, 여진족, 거란이나 여진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눈썹이 굵고 키가 크고 힘이 세고 활도 잘 쏘고 유목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쪽 풀 뜯어가면서 이렇게 유목을 생활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오면서 그들이 이제 외국인이 된 거죠. 외국인 노동자가 된 거예요.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 저 남방 쪽에서 많이 오잖아요. 옛날에는 저 북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주로 유목 생활을 많이 했어요. 소나 이제 돼지나 이런 것들을 가면서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 저쪽 산으로 이렇게 이동 생활을 많이 했는데요. 나중에 조선 시대 성종 때쯤에 세종대왕 뭐 성종 태조 성종 아니 태조 세종대왕 성종 이런 때쯤에는 이 유목 자꾸 이동을 하니까 조선 시대는 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정착시켜야겠다 해서 이들을 굉장히 천하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들에게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칭호를 바꿨어요. 그전에는 다른 칭호였는데, 성종 때는 백정이라고 칭호를 줬어요. 저 옛날에는 백정이란 말이 서민들을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조선 후기가 되면서는, 중후기가 되면서는 백정이란 말이 천한 말이 됐지만 처음 이제 조선 초기에는 나쁘지 않은 말이었어요. 일반 서민을 백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올라가면 고려 시대 때 백정은 땅을 가진 자, 땅을 소유한 자를 백정이라고 그랬어요. 언어라는 게 계속 변하기 마련이에요. 고려 시대 때 스님들 하면 승려 하면 굉장히 이렇게 존경의 대상이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스님들 하면 옆에 가지 말아야 될. 같이 있지 말아야 될 천민에 속했어요. 백정처럼 천민에 속했죠. 지금은 또 달라졌지만요.
그래서 백정이란 말조차도 보면 처음에는 땅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제 지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평범한 서민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나중에는 조선 중후기가 되면서 천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정직을 했던 이분들은 그 백정이라고 서민칭호를 주고 정착을 해서 땅도 줬어요.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 줬거든요, 나라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이렇게 그 근성이랄까? 이런 것이 정착 근성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직업을 이렇게 그소닭 잡고 돼지 잡고 그런 직업을 하고 때론 군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좀 부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짭짤한 수입이 됐거든요. 그 평범한 사람도 나중에는 백정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백정직을 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천시 여겨서 엄청난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백정은 결혼을 해도 여성은 가마를 탈 수가 없었고요. 비녀를 이렇게 꼽을 수가 없었대요. 비녀를 꼽고 가마를 타는 건 아무나 타는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돈이 많아서 백정이 돈 많이 벌잖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이 옷을 좀 고급스런 뭐 명주 옷을 절대 입을 수가 없었대요. 신발도 가죽 신발 같은 거를 신을 수 없었다라고 그래요. 그 돈이 많아도 신발은 집세기 뭐 옷은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민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었대요. 만약에 이들이 이런 걸 어기고 백정들이 이런 걸 어기고 명주 옷을 입고 결혼하는데 꽃가마를 타고 심지어 그 죽었을 때 상여도 못하게 했대. 참그 말을 듣고 참 너무 아니 누가 돌아가시면 그냥 이제 상여는 기본 아니에요? 근데 백정은 상여도 못하게 하고 묘소도 다른데 멀리 좀 떨어진데 이런 데다 그러니까 지게에다 져가지고 이렇게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결혼식과 복장이 좀 가죽으로 된거 신발 신고 비단옷 입고 그다음에 상여도 이렇게 하면 집단적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그 백정 그 사람을 혼쭐을 내준대요. 폭행을 엄청나게 때려준대요. 그것도 분에 못 이겨서 관아에 가가지고 저 천한 그죠. 놈이 저런 걸 한다고 관에서는 뭐 하냐? 관 앞에서 농성까지 한다고. 너무 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랬대, 우리 선조가 세상에. 참 무지했던 시대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기 전부터 평등하고 모든 생명은 다 평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느 종족이냐에 따라서 저절로 차별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깜깜이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이제 농부이셨는데요. 충청도 저 부여에 시골에 버스도 잘안 들어가가지고 우리는 한 20분 정도 걸어가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래 이제 학교를 가고 그렇게 했던 거기에 살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잘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조선 시대 같으면 우리도 그냥 이제 거기서 그냥 살았어야 돼. 이제 어제 아니 며칠 사이에 미국 대선이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분이 출생이 이제 노동자의 아들이었어요. 귀족이 아니, 트럼프는 정말 금수저였고, 재벌집의 아들이었고, 근데 바이든은 서민의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어렸을 때 굉장히 어눌했다라고 그래요. 좀 말을 떠듬떠듬 하고 그랬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말 더듬이가 대통령까지 되다. 뭐 이렇게 그런 신화를 썼죠. 그리고, 상원의원에 30살에 상원의원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정치적 성공을 이뤘는데
상원 의원 당선되자마자 부인하고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돼요. 이렇게 부인하고 딸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거는 굉장히 큰 타격이고 굉장히 큰 상처가 될 텐데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안 힘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서서 계속 의원이 됐죠. 상원의원을 계속 여러 번 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큰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큰아들도 뇌종양으로 또 죽어요. 그냥 그 큰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살아남았잖아. 그 딸하고 부인하고 죽었을 때 그때 살아났고 나중에 공부도 잘해서 검사도 하고 또 델라웨어 주인가 그 주에 재무장관도 하고 아니 법무장관도 하고 굉장히 촉망받던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뇌종양으로 죽었대요. 그 아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이제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 본래의 가족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고 지금까지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됐죠. 뭐큰 부자는 아닌가 봐요. 자기가 사는 집에서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워싱턴 DC까지 왕복 4시간이나 되는 거를 출근을 계속 그렇게 30년 넘게 출근을 했다고 하니까 보통 어느 정도 재벌집 되면 이렇게 그 기사 딸리고 막 이제 좀될 텐데 서민이 아닌가 그런 아직도 서민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보기 전에는 뭐 바이든이 돼야 더 나은가 트럼프가 돼야지 더 나은가 했을 때 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 편이잖아 나는 금수저 아니거든 나는 아 우리 편이네 이제 또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아니 오랫동안 한게 아니라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그 상원의원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국선 변호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을 변호해주기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국선 변호사를 했다라는 거죠. 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 했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이렇게 탈북민 이래가지고 엄청 고생이 심하고 어찌 보면 소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탈북민으로서 이렇게 느꼈던 이런 것이 뭐 어렸을 때는 심했을 거고, 성장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컴플렉스가 될수 있었는데, 누군가에게는 큰 컴플렉스가 될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런 걸 극복을 하고, 지금 대통령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만 뭐 이렇게 유리천장을 뚫은 줄 알았더니, 바이든이 지명한 부통령은 야, 이거는 더 대단하네. 야, 이거는 보통이 아니네. 미국 사회에는 이제 주류, 비주류가 분명히 이렇게 갈려진 사회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 여성은 아버지가 자메이카, 인이고, 엄마가 인도인이래요. 그냥 흑인보다도 오바마보다 더한 거야. 이제. 여성인데다가 이제, 아프리카와 이제, 아시아, 걔가 서로 이렇게 혼혈인, 미국인하고 혼혈도 아니잖아. 서양 사람들하고 혼혈도 아니지. 아시아 혼혈이네요. 게다가 이제 50대예요. 나이도 젊어요. 이 여성을 부통령,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인데다가, 이렇게 혼혈인 보살님이 부통령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고, 좀 부럽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박근혜 보살님이 대통령을 하긴 했지만, 이상하게 왜 여성 대통령이란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는, 아니,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 대통령이란 느낌이 전혀, 처음에는 그런 기대를 했죠. 여성 대통령이 하면서 여성의 인권이 높아지고, 여성의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 노릇을 이렇게 하시면서 퇴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이분이 여성 대통령으로서 여성 대통령다운 면모가 전혀 이제 아니 이렇게
성격이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어도 여성적이었을 수도 있어서 몰라도 정책이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거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저 이렇게 이 유럽의 핀란드 맞나? 거기에는 이제 그 총리가 여성인데요. 되게 젊어요. 30대 총리예요. 근데 거기는 장관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10명 넘는 장관이 여성 장관을 임명해버렸어요.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여성 장관들이. 본인이 총리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어떤 장관은 남자인데 약간 성소수자를 이제 장관으로 만들고 좀 생각의 이런 틀을 다 깨버리는 그런 이제 총리를 배출을 해서 지금 정치를 잘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이 해리스 여성 이제 부통령이 나왔다라는 것이 참좀 부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직된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다민족이지만 단일민족 같은 나라이어서 다른 민족이 이렇게 들어오면 배타적이 돼서 백정을 만들어 버리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다른 민족 이민을 받아주지 않는 지구상에서 뭐 많은 나라가 이렇게 이민을 잘 받아주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거의 이민이 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사람은 이민을 많이 가. 호주로 가, 뭐 미국으로 가, 캐나다로 가 그러지만 막상 우리나라 이민을 받아주질 잘 않죠. 까다롭고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이민 오는 건 정말 이제 더 어렵고 그런데 또 외국인으로 노동자로 왔다 하더라도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10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 같다. 외국인 노동자를 부러워하더라고요. 하도 국내 이렇게 노동자들이 이렇게 취업이 어려우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와서 이제 최저임금 챙겨주는 노동자가 굉장히 많으니까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야 이제 이렇게 특정한 부류가 그렇고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는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상태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별을 인종차별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미국같이 이렇게 다민족이 막 이제 있는 그래서 실제로 막 느끼는 이런 것이 아니라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한 차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성공신화가 여러 개 나오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이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이민을 받아주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 인구는 77억, 80억을 향해서 지금 치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아이를 더 낳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꼭 좋아 보이지만 않거든요. 우리나라 민족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 더 많아지면 되잖아. 대한민국 사람이 더 많아져서 더 발전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 발전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더 많아져서 인구가 많아지는 이것은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나라 사람은 아이를 낳지 않는데 이민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져서 인구가 많아지는 거는 나라가 그만큼 발전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화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랑 우리랑 화합이 잘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베트남에서 온 엄마들은 아직도 한글을 잘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베트남 엄마를 둔 아들, 딸들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심리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누가 되겠어요? 나중에 다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 다 성인이 돼서는 어떻게 뭘 활동을 할 텐데 전부 다 심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발전에 큰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다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열린 사고로 똑같이 대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별 관심이 잠깐 나오다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제 또다시 국회를 옮기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바라는 바예요. 국회의사당과 그리고 청와대가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역이 균형 발전돼야지. 저도 울산에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울산에 오고 싶어서 울산에 온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어쩌다 보니까 울산 왔잖아. 그래서 저도 어쩌다 보니까 울산 왔는데 불안해요. 이렇게 20년 뒤, 30년 뒤 우리 도시는 어떻게 될까? 이게 너무 서울, 경기 쪽으로 다 이동하고 그러니까요.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잘 시켜서 울산이 다시 80년대처럼 확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시로 성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오늘 관음제이니까요. 108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명호를 큰 소리로 외워주시고요. 팔팔한 분들은 큰 소리로 하면서 열심히 힘차게 같이 절을 합시다.